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부장님 판별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14년 3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본인 상고장 지출과 유지보조 명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7122 결정입니다. 사건은 상고장 각하 명령에 대해서 원고가 재항고를 했는데 원심 명령을 파기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서울 동부지법 2021-35143 사건에서 23년 5월 12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23년 5월 26일 날 원고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5월 31일 날 원심 재판장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 명령을 원심의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원고 본인에게 송달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재판장은 7월 10일 날 원고가 그 인지료와 그다음 송달료를 안 냈기 때문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상고장 각하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 대리인한테 보정 명령을 보낸 건 잘못했다. 나한테 안 보내고 상고장 각하 명령을 잘못한 거다라고 해서 이제 재항고를 하게 된 거죠. 원고는 그 소송 위임장에는 소송 대리인한테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은 부여한 바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거죠. 원심 소송 대리인에게 상고에 대한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 상고장에 대한 인지 보정 명령도 원심 대리 소송 대리인에게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소송 대리인이 상고장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되겠죠. 근데 본인이 상고장 제출한 경우에도 원심 소송인에게 보정명을 보내면 되는가?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냐면 소송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신급 대리다. 이거는 꼭 원칙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신급 대리가 원칙이지만 상소에 관한 권한을 따라 받았다면 상고장을 제출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그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지 보정명령도 소송 대리인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은 인지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보정명령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한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하고 상고장 각하 명령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인 거죠. 이 소송 대리인이 있어도 당사자는 직접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이때 상고장에 대한 인지 보정명령 등은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제기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실무는 어떻게 하느냐? 실무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일 경우에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당사자로부터 상고 포기에 관한 확실한 의사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반드시 상고를 하고 나서 인지 보정 명령 기간까지 당사자한테 금액을 납부하거나 보내지 않으면 그때 상고장 각하 명령을 받으면서 종료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상고를 할지 말할지 당사자가 말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일단은 상고를 합니다. 그럼 상고를 하면 일단 상고를 하고 아까 여기 사건처럼 인지와 송달료를 안 냈기 때문에 상고장 인지 보정명령을 다시 변호사한테 옵니다. 그러면 다시 변호사가 다시 연락을 줍니다. 당사자한테 인지나 송달료를 내야 된다라고 했고 그거를 당사자가 안 내면 최종적으로 상고 안 하는 걸로 봐서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상고장 각하 명령을 해가지고 종료하는 게 끝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변호인이 당사자로부터 상고 여부를 왜 나한테 묻지 않았냐 아니면 내 의사와 달리 상고하지 않았냐 이런 컴플레인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물론 상고 포기 의사를 확실히 받으면 괜찮습니다. 이때도 조심할 것이 상고 포기 의사를 그냥 구두로만 받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자만 쓰시나 메일 또는 확실한 문서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판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